오늘 5시 반에 일어나기는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눈을 살짝 감고 뜨니까 6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랴부랴 피곤함을 덜어내고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나는 꼭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늦게 됩니다. 그래도 뭐 30분만 늦고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는 낮잠 시간도 길었습니다. 줄이지 못했고, 심지어 오후에는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영어 공부도 아침에 한거 말고는 딱히 안한것 같네요. 그리고 오디션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계속 요새는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어 공부, 독서, 주짓수, 운동, 그리고 영상 제작 좀 하고, 그리고 오디션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배우가 될 겁니다. TVN이나 마블 이런 데도 나와보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저는 야나두 인강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왕 기초 이론이라 접속사도 뭐 별게 없네요. And, but, so, because. 발음이 후져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도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심리 상담사 인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 상담사 인강도 듣고 올게요. 오늘 내용은 상담 이론 중에서도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 시간에는 정신분석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정신분석의 이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익숙할 만한 거? 의식, 과 무의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초아와 자아, 초자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성장에 대한 5개의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낭근기, 점재기, 생식기. 뭐 이렇게 나눈 것들. 그리고 불안과 방어기제. 이런 것들. 또 정신분석이론의 상담 과정. 상담의 목표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다 하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반면 인간중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 이론은 좀 달라요. 칼 로저스가 창시한 이론인데 인간중심,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뜻합니다. 그전에 정신분석이 상담자가 해결자의 역할이 돼서 내담자한테 알려주는 거였더라면, 인간중심의 이론의 상담은 평등한 위치에서 모든 해결 방안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이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점이라면, 인간중심의 상담 이론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요. 상담의 목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네, 이거예요. 공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해결과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건드려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